빨간에 물고기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가평 홍보농부팀입니다. 며칠 전 장마가 큰 물이 나간다며요. 이렇게 계곡물이 깨끗해졌습니다. 오늘은 원형통발에다가요 닭 내장을 놓고 계곡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.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.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. 며칠 전 장마가 지나갔고요. 계곡물이 이렇게 깨끗합니다. 장마 지기 전에 큰 바위 밑에서 통발로 계곡물고기를 잡았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정말 깨끗하죠? 오늘 포인트가요, 저쪽 바위 밑에다가 통발을 하나 놓고요, 하나는 요쪽으로 통발을 놓겠습니다. 통발 설치 한번 해볼게요. 자, 시청자 여러분, 며칠 전 장마에 전에 제가 여기서 계곡물고기를 잡았습니다. 자, 오늘은 통발에다가요 닭 내장을 놓고 계곡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. 자, 여기 보십시오. 닭 내장입니다. 자, 뜯어볼게요. 아, 다 내장이에요. 어우, 징그러워. 한 두 대 정도만 통발 놓고요. 나머지는 또 며칠 전에 또 내기 쓸 때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렇게요. 자, 보시죠. 통발 놓고요. 통발에다가 또 닭 내장인가요? 어우, 징그럽다. 자, 좋습니다. 자, 놓고 물을 양쪽으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 아주 깨끗하네요 여러분. 자, 첫 번째 통발 설치합니다. 자, 저쪽 바위 밑으로 통발을 설치하겠습니다. 첫 번째 통발 설치했습니다. 통발입니다. 똑같이 용원리로 바에 보이는 쪽으로 통발 설치합니다. 똑같이 보면요, 그 닭 내장. 자, 봅니다. 닭 내장 안에 넣고요. 자, 으, 징그럽다. 또 다 넣고. 자, 넣고 올려줍니다. 자, 올려주고. 자, 이쪽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. 자, 보십시오. 똑같이 흘러가는 방향으로요. 자, 보십시오. 이렇게 바위 있고 자,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입니다. 어제 통발을요 저 바위 밑에 하고 녹다 통발을 두 개 놨습니다. 미끼가
닭 내장입니다. 자, 한번 걷어볼게요. 장내장도 일루스 계곡인데, 자, 보십시오, 이거. 미꾸라지네. 자, 이거 쏟아볼게요, 여러분. 미꾸라지만 잡히네, 이거. 자, 보십시오. 자, 이거. 자, 이거 보십시오. 아까 거는 놓쳤나요? 하나 놓쳤어요. 걸려주지 뭐. 또 있다. 안 들어와. 자, 보고 올게. 자, 또 다른 거, 두 번째 통발, 걷어볼게요. 아, 미꾸라지만 이렇게 잡히네요, 여러분. 자, 요. 자, 두 번째 통발입니다. 이게 닭 내장도 돌려 들어오네요, 여러분. 자, 보시죠. 자, 보면은 자, 돌 빼고요. 자, 이것도 내장 이것도 버리면 안 되니까 통발다 놓겠습니다. 놓고요. 자, 이거 쏟아볼게요, 여러분. 자, 일루스 계곡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큽니다. 보십시오, 여기 메기도 들어가고요. 요 꺽지, 요 꺽지고요. 그다음에 요게 메기입니다. 오, 피레미, 요거 이것도 메기. 자, 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닭내장을 사용해봤는데, 일급수 계곡에서도 이렇게 물고기가 잡힙니다. 요거는 먹지 않고요. 전원 다 방생하겠습니다. 자, 방생할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통발에다가 미끼를 닭내장을 넣었는데 한 15마리 잡았습니다. 요건 다 전원 다 방생하겠습니다. 깨끗하십니다, 아주. 보십시오. 아, 일급수 계곡입니다, 요. 바위까지 다 보이죠? 자, 여기 보십시오. 정직합니다, 요. 자, 다 저런 다 살려줍니다. 이렇게. 미꾸라지 메기. 자, 이렇게. 저런 다 방생합니다, 요. 자. 꼭지. 자, 방생합니다. 엄청 빠르네. 자, 끝으로 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다음 편 성문 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